칼리포 낭세산 앞에서 패들보드 다운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카약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갯바위에도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러 나온 사람도 있고, 쭈쭈쭈쭈쭈 으쌰쌰쌰쌰 건강에 아주 좋네. 보트 낚시. 아니야, 엔진 달고 오지. 크로스바. 이쪽이 조류가 세. 저 낚시하는 사람 쪽으로 살짝 틀어가지고 가면 돼. 너무 바짝 붙지 말고. 조금 어느 정도 치고 나가야 돼. 쨔쨔쨔 풍광이 아주 좋네. 자, 지금부터는 조류 구간이라서 상당히 잡았나?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치고 나가야 됩니다. 조류가 엄청나네. 완전 살인물이기 때문에 조류 속도가 엄청납니다. 자세를 좀 잡고, 자세를 더 낮추고 치고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후! 아이고! 우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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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세를 더 낮춰서 바람이 안 부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은 조류 방향이 바뀌는 지역입니다. 양쪽으로 조류가 지금 갈라져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등대 앞쪽은 말리포 방향으로, 등대 옆쪽은 다시 천리포 방향으로 조류가 흘러서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도 없고 조류를 지금 그대로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운인딩이 아니고 조류 패들링이 되겠습니다. 조류가 지금 섬 앞쪽으로 계속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조류의 속도대로 쭉 밀려 들어갑니다.
섬 앞쪽에 바닷물이 섬을 돌아서 말리포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류가 지금 육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람도 없고 섬에는 지금 노란 나릿꽃이 활짝 폈네요. 바다 낚시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조류 세지? 여기다가 이제 바람 불고 이러면은 더 골치 아픈데 파도 치고 그러면은 더 위험하지. 조류 구간은 빨리 나와야 돼, 빨리. 그래야 체력 소모가 적게 되거든.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